간지 지대로네. 그다음 바로 키스. 여자친구가 너 자랑하러 가고 있다 이미. Pick the size. 5만원 내외로 발렌타인데이나 아니면은 지인이나 여자친구 생일 선물 아니면 소소한 이벤트 해줄 때 어떤 제품들을 추천하면 좋을지 요거는 또 이제 혼자 봐줘야 돼. 에, 왜냐면 다 같이 막 이런 선물 하면은 센스라는 게 좀 그 가치가 떨어져. 소수만이 선물했을 때 어? 너 남자친구 이런 걸 선물했다고? 야 간지 지대로네 이러면은 센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. 선물 추천 어떤 게 있을지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선물이야 기네아 시설 초콜릿 500g. 이런 것들이 초콜릿을 사준다라 그러면은 준비 안 한 새끼들은 어떻게? 편의점 가가지고 페로로쉐 그걸 사준단 말이야. 근데 그 3개에 얼마야? 4,500원이야. 좀만 이렇게 사면은 막 2만원, 3만원 가버리잖아. 요걸로 가세요. 요거 내가 실제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거든? 마니아들이 또 이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면 되는 거야. 형 여자친구가 우리는 뭐 발렌타인데이 뭐 기념일 이런 거 챙기지 말자고 하는데 굳이 챙겨야 될까?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애들 있거든? 연애를 으뜩에 못하는 새끼 챙기지 말자 그랬어도 편의점에서 빼빼로라도 하나 사가지고 주는 게 성이야. 22,390원에다가 편지지 1,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거 싹 써가지고 주잖아. 야 너 그 일주일 행보가다. 여자친구가 너 자랑하러 가고 있다 이미. 그 다음에 unknown claim. 요즘 애들 자취를 많이 하잖아. 자취할 때는 또 인센스 스틱 싹 하나 피워놓고 챔버까지 사주는 건 좀 비싸니까 요 정도 28,000원에서 우리 마무리를 하자고. 샴페인, 위스키, 맥주, 소주를 먹더라도 분위기가 싹 올라오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된다면은 인센스 챔버 홀더 이런 게 있어. 그런 거 같이 해가지고 사주면 너무 좋지. 우리가 흔히 그 편의샵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것들 많이 피워놓잖아. 향 피워놓고 막 하면은 그 편의샵 특유의 향기가 있잖아. 향기 마케팅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샵에서는 다 신경을 쓴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요거 싹 해가지고 너에게 향을 선물해줘. 여자들이 또 이제 향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거 선물 싹 해주면은 좋아합니다. 그 다음에 좀 진부하긴 하지만 탬버린즈 핸드크림이나 이런 거 이게 고체 향수거든? 그냥 여기다 이렇게 싹 바르고. 여자들은 케이스가 예뻐야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요 정도 감도 가져가 주는 거야. 우리가 샤넬, 뭐 입생로랑 이런 거 사주는 건 약간 좀 계산적으로 가게 되잖아.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런 것들로 마무리를 해주라고. 아니면 논픽션 그냥 가볍게 선물하기 좋은 제품이야. 핸드크림 지금 시즌에 해주기가 좋아. 여자들은 핸드크림을 웬만하면 다 바릅니다.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던가 아니면 록식당 제품들 이런 것들 구매를 한단 말이야. 아니면 좀 이제 테이스트가 높은 여자들은 백화점 1층 가면 있는 브랜드들의 핸드크림을 씁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은 가격대가 높아. 4-5만원 해버린단 말이야. 그러니까 논픽션 요정도 21,000원이면은 나쁘지 않아요? 그리고 룸스프레이 그 자연향 나니까 향기 괜찮아요. 요런거 그래픽도 되게 감성적이죠? 새로운 앵글 한번 활용해볼까? 아 남픽션이랑 탬버린즈랑 레이지모닝 요런 것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일단 향으로 여자친구를 사로잡아라. 그리고 또 하나 러쉬. 여자들이 러쉬 정말 좋아하거든? 나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바디워시 같은 거 있잖아. 르라보 써보고 이솝 써보고 그 다음에 이거 러쉬 써봤는데 이거 세 개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난 러쉬야. 왜냐면은 가격이 세요. 6만원이거든? 근데 거품을 진짜 이 정도만 짜도 풍성합니다. 그러니까 가성비가 졸라게 좋은 거야. 거품을 한 방울 떨어뜨려? 두 방울 떨어뜨려? 그래도 이 거품이 졸라 많이 나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몇 개월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. 안 달아. 내가 아껴 쓰는 건 아니고 쓰는데도 안 달아. 그래갖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 같아갖고 난 러쉬 제품 좋더라고? 선물은 내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거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? 슈프림 찹스틱 레드 3개인데 3만원이야. 하나에 만원이란 얘기야. 야 나 너한테 슈프림 주는 남자야. 이렇게 이제 또 선물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. 요거 체리향 싹 나면서 느낌 좋잖아요. 이게 찹스틱이면 애들이 보고 아 뭐야 이딴 거 왜 사 이러지만 슈프림이 들어가 있는 순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널 태그해서 올린다니까?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이 사실 너가 여자친구한테 이 찹스틱을 3개를 줬어. 그러면 여자친구가 그럼 예쁘다 난 발라볼까? 자기는 없어? 자기도 하나 발라 이러겠지. 그걸 노리고 이제 3개 주는 거야. 지금까지 선물한 거 보면 살짝 배부르게 여자들은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. 그 다음에 향으로 싹 조져. 분위기를 만들어버려.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싹 이제 손을 발라줘. 발 마사지도 싹 해줘. 그 다음에 이런 거 싹 손 마사지 해주고 룸스프레이 싹싹 뿌린 다음에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줘버립니다. 그리고 베스밤 욕조에 받아놓고 싹 해가지고 싹 그 다음에 딱 나오면 찹스틱을 싹 발라줘. 그 다음에 바로 키스. 이 정도까지 또 형이 이제 프로세스 알려줬으니까 활용할 사람들은 활용하시고요. 예, 좀 변형해서 들어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는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. 남자들은 잘 몰라. 근데 이런 세럼 같은 거 여자들은 또 이제 화장품도 나눠서 바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이런 거 하나 사주면 느낌이 있죠.
있죠. 이런 거는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한테 추천을 좀 해주고 싶어. 당장 발렌타인데이야.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. 근데 주변 둘러보니까 올리브영이 있네? 그럴 때 들어가가지고 사주는 거야. 내가 기간을 잘 못 맞추고 신경을 못 써. 그런 친구들이 그냥 가볍게 사가지고 선물 주는. 근데 편지는 꼭 같이 줘야 되는. 예,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 다음에는 요거. 아, 소량 남아있습니다. 예. 딱 주면서 우리 서로 일기를 써볼까? 아니면 좀 여자친구가 J여야 돼? 여자친구 MBTI가 P인데 갑자기 읽어주고 이러면은 뭐야? 이럴 수 있는데 J들은 원체 막 이제 적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하나쯤 선물해주면 느낌이 괜찮죠?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막 스타벅스 다이어리, 몰스킨 다이어리 정말 많거든, 다양하게. 처음에 내가 다이어리를 구매했을 때는 인터넷에서 그냥 괜찮은 플래너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마지막에는 요거 프라이탁인데 요것만 갈아서 계속 평생 쓸 수 있는 거더라고. 그래서 내가 요즘에 쓰고 있는 다이어리는 요거 두 개야. 인세인 게러지 다이어리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프라이탁. 요게 예쁘더라고. 근데 얘 졸라 비싸. 25만원 정도 돼. 이거는 내가 정말 다이어리 쓰는 걸 좋아한다, 1년 내내 나랑 붙어있을 다이어리다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고, 웬만하면 그냥 몰스킨 다이어리. 다음은 룸슬리퍼. 아, 굉장히 귀엽습니다.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가지고 나는 못 신고 있어. 선물을 받았는데 못 신고 있고요.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뭐 요거 하나씩 구매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위에 있는 것보다 캔버스보다는 패딩 룸슈즈가 조금 더 예쁘다라는 거. 먹을 걸로 선물을 해줘도 물론 좋지만 선물을 해줄 때 그 사람 곁에 머물면서 그거를 자주 사용하는,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나게 하는 것도 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인센스 스틱이나 이런 슬리퍼 같은 것들, 이게 아니면은 너무 비싸버려. 막 옷 같은 거 비싸질 수밖에 없지. 가구를 해줘? 조명을 해줘? 비싸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한번 사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 슬리퍼잖아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로 해줬을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키링 스불 A4K 체인 블랙. 나도 지금 키링 하나 쓰고 있습니다. 이런 게 걸어 다닐 때 나의 존재감을 뿜뿜 해줄 수 있는, 그리고 여름에 뭘로 멋부릴지 잘 모르겠잖아. 막 레이어링 할 것도 없고 막,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내 돈 주고 사기에는 37,000원 좀 아쉽지만은 이런 거 선물해줬을 때 그 여자가 항상 하고 다닐 거 아니야. 항상 내 생각을 할 거 아니야. 그런 거를 선물로 찾아서 해줘야 돼. 아니면은 좀 갬성으로 가고 싶다? 그러면은 이제 LP로 가는 거야. 두 개 해가지고 20,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LP 있잖아. 굳이 내가 턴테이블이 없어? 인테리어용으로 좋아요. 웬만하면 이런 선물들은 집에 예쁜 데다 놓고 항상 본단 말이야. 아니면 스토리를 만들어도 돼. LP를 하나 선물해줘. 그 다음에 이제 턴테이블을 해줘가지고 그 음악들을 하나 두 개씩 들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요거 그렇게 기능이 좋진 않거든? 가격이 괜찮아요, 이 크로슬리. 이게 진짜 LP판 올리면 음악이 나오는 거거든? 이게 음질이 막 으뜩이 좋은 거 아니야. 근데 LP 자체가 막 찌직찌직거리면서 그런 감도를 즐기는 거잖아. 그러니까 요거랑 LP판 이렇게 선물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LP판을 먼저 해줘. 딱딱딱 해준 다음에 좀 기념일 괜찮은 날이 있을 때 턴테이블을 해줘. 이 스토리가 있잖아. 요거 좀 괜찮은 것들 찾아보면 있거든? 이런 거 괜찮아. 그 다음에 요거. 야, 이거 선호 건데 애쉬미 스마일 코인 펄스. 요즘에 요 스마일 정말 많이 쓰죠? 캐피탈에서도 많이 쓰지만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이게 옷에 들어가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키링이면은 여자친구한테 가볍게 선물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런 거. 여기 포인트로 허리춤에 차도 되고 가방에 차도 되고 그냥 맘 놓고 이렇게 한번 즐기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위켄더스 이런 거 LMC가 또 정말 잘 만들어. 에어팟 프로가 먼저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.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귀여운 거 다 좋아하잖아. 그런 친구들한테 싹 이제 선물 밀어주면 센스 으떼버린다. 아니면은 모자 같은 거. 좀 여자친구가 이런 모자 좋아하잖아. 그러면은 하나쯤 좀 이렇게 컬러웨이 싹 들어간 거 독특한 모자들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아. 이런 것들이 사실 내 돈 주고 사기에 아깝거든. 이런 게 사실 남자들이 좋아하는 모자야, 이런 디자인들이. 근데 여자가 썼을 때 그 매력이 나는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. 걸크러쉬 느낌도 제대로 날 것 같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내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는 것도 좋겠다. 그 다음에는 나이키 에어맨스 97 15만원 여성 미디엄 서포트 일체형 패드 스포츠 브라. 여자친구 운동하러 갈 때 싹 선물해줄 수 있잖아. 아니면 나랑 운동 같이 하자 해가지고 싹 할 수도 있는 거고. 너무 좋은데요, 이런 것들. 비주류 비인기 신발이긴 하지만 운동할 때 이런 거 신으면 나쁘지 않잖아. 나이키 페가수스 65,000원. 야, 컬러 개많아. 아니 운동할 때 신는 건데 뭐 어때? 이런 거 좀 할인하고 있는 거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. 이 정도 선물 추천 어땠어요? 느낌 괜찮았어요? 발렌타인데이 말고도 너희들이 선물할 때가 있으면은 형 영상 항상 참고해주고 센스 있는 선물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. 새끼야.